아, 보자 보자. 지도상으로는 여기 근처 어딘 것 같긴 한데요. 야, 이 KF94 마스크를 뚫고 이 들어오는 이 맛있는 냄새, 달달한 냄새. 비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제 코를 아주 그냥 뻥 뚫어줍니다. 아, 오늘 제가 만난 주인공이 이 손재주가 아주 기가 막힌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예, 저도요. 빨리 가보시죠. 여기인가? 여기 같은데? 한 가지로 만족할 수는 없다. 때론 고소한 빵을, 때론 신비롭고 놀라운 마술을 선보이는 최석훈 씨. 젊은 감각을 바탕으로 커피도시 강릉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 싶다는 그의 열정 가득한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찾아간 곳은 강릉의 어느 빵집. 커피도시 강릉답게 향긋한 커피빵이 한가득입니다. 갓 구워진 동글동글 귀여운 모양의 빵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바쁜 이는 오늘의 주인공 최석훈 씨입니다. 어떻게 이런 빵을 만드시게 된 거예요?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렇죠. 강릉에 한 커피콩빵, 커피빵도 한 10가지가 넘어요. 네. 좀 차별화되면 어떨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네.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니까요. 네. 지금 이 나와 있는 빵들의 모양 굉장히 균일합니다. 네네. 약간 느낌이 네. DIY가 아니고 네. OEM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직접 만드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아닙니다. 직접 이 빵 피부터 네. 이 안에 있는 앙금까지 제가 손수 다 직접 개발하고 만든 겁니다. 아, 직접요? 네. 젊은 감각을 넣은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다는 주인공. 어떤 제품을 만들면 좋을까 고민이 많았다는데요. 강릉 이미지에 맞는 걸 떠올리기 위해 밤낮 없는 공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와, 살짝 좀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직접 하는 DIY인 걸로. 네. 네. 약간 그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게 장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7월 4일 날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네.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저희 빵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나가보면 저희 빵을 들고 다니시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잠깐 매출액 저한테만 살짝. 그렇게 나가요? 네, 네. 형. 네. 형이라 불러도 되나요? 아, 아, 친하게 지내시죠? 예, 아유. 농담이고요.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좀 잘 나오니까 네, 네. 이래저래 좀 좋은 점들이 많으시겠어요? 저의 생계가 해결돼서 너무 좋았고, 첫 번째로. 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바생도 여름에 한 6명 정도 이렇게 쓰게 되고, 그리고 저 때문에 이제 계란도, 계란가게, 뭐 우유가게, 뭐 밀가루가게 다 같이 이렇게 잘 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빵업계에 뛰어든 지 이제 겨우 3개월. 하지만 그의 열정은 멈추지 않는데요. 또 다른 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대표님, 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커피 만들어 주시려고요?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재밌는 거요? 네. 예, 네, 보여주세요. 요즘 너무 우울해가지고. 네. 여기서 원두를 조금만 집어서 여기다 올려주세요. 제가요? 네. 여기 원두 집어서 하나씩 집어서 네. 집고 이렇게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마법에 물을 뿌려주시고 잠시만요. 알았어요. 제가 오이! 자, 자, 이제 커피가 로스팅 되는 거예요. 자, 아, 로스팅을 참 희한하게 하시. 네, 마술사라서 로스팅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자, 하게 되면은 빵이 됩니다. 네? 뜨거. 여러분 드셔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빵이에요? 네. 진짜네? 네. 야, 진짜 빵.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마술 아닙니까? 아니 뭐 빵도 잘 만드시는 건 알겠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마술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빵. 저 마술사인데요? 에? 뭐라고요? 마술사라잖아요. 들어서 믿지 못한다면 직접 보여줄 수밖에. 어? 눈앞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마법의 세계. 규환 씨, 입에 먼지 들어가요. 빵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능수능란한 솜씨가 하루 이틀 해본 게 아닌데요. 와, 자막 좀 넣어줘요. 이틀 막. 네. 이야, 박수.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 아까 거기서 하신 얘기가 허언이 아니었네요. 아, 그럼요. 19년째 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본캐가 뭔 건가요? 본캐가 마법학교 교장입니다. 올해로 19년 차라는 프로 마술사 최석훈 씨.
지난 2015년 강릉을 마법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로 지은 신비한 세계가 바로 이곳이죠. 구석구석 다른 이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함께하는 마술사들이 직접 꾸민 정성스러운 공간. 다양한 마법 장치들, 재미난 체험도 가능하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대표님은 진짜 이 손재주가 확실히 남다르시네요. 근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 마술 이거 계속 하시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빵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도 마술을 하면 너무나 좋죠.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전혀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상태고 그 밖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되게 좀 불안정한 삶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지금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제가 강릉 사람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릉에 정말 안정적인 무언가를 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저희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들어보니까 그렇게 깊은 속사정이 있었군요. 그러면 이거 또 쪽쪽 의심병이 좀 도지는데 이 빵도 막 이렇게 네. 그 맛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저도 정말 이렇게 이거 개발하기까지 잠도 많이 못 자고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또 만들어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주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직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법이 아닌 두 손으로 직접 만드는 현실 세계 빵은 과연 어떨까요?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배합해 반죽부터 만듭니다. 골고루 잘 섞어주는데요. 원두의 색다른 변신, 빵피와 앙금까지 준비 완료. 이제 빵 반죽 그리고 앙금을 틀 안에 넣습니다. 긴 호스를 타고 재료가 들어가면 따끈따끈 동그란 원두 모양의 빵이 탄생하죠.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요. 호두과자 틀과 비슷하지만 맛도 모양도 전혀 다르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을 머금은 갓 만든 빵. 빵 만드는 마술사, 그가 꾸는 꿈은 어떤 색깔일까요? 제가 19년 동안 마술을 했지만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먹었을 때 맛있다고 해주고 저 사람들을 선물했을 때 너무 고맙다고 또 메시지도 주시고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보람되고 기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릉에 관련된 상품들을 출시하면서 좀 이렇게 강릉에 가면 여긴 꼭 가봐야 돼 하는 그런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참 그 정말 가능하시다면 코로나19도 사라지는 마술을 좀 개발하셔가지고 네. 코로나도 사라지고 마술도 다시 하시고 커피 쿵팡 더 잘 되고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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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던가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도전하는 멋진 그에게 지금 이 고비는 마법처럼 행복해집니다.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세상은 얼마나 더 멋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달콤한 마법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